생긴 것 같다고? 엄청 잘생겼어. 반말했어. 네. 아, 근데 댄스를 가리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오경님. 행복해요. 나. 올해 46, 주부 경력 18년차의 김옥금 씨.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그녀는 평범한 보통 주부가 아니다. 곧 저녁 먹을 시간인데 식사 준비는 제쳐두고 부지런히 케이크를 먹는다. 또 한 끼만 잘 먹으면 2kg가 그 자리에서 껴요. 운동을 안 하면 진짜 무장장 무한장 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어려서 춤을 좋아했던 김옥경 씨는 최근에 춤 선생님이 됐다. 집에서건 나가서건 모든 게 춤과 연관돼 있다. 이거 저기 설거지 하거나 뭘 하다가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면 또 춤을 췄다가 그냥 뭐 항상 운동화를 신어요 집에서. 그리고 운동화 신으면 여기 쿠션이 있잖아요 운동화 밑에. 그러니까 발도 무리가 없고 좋아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한가득. 하지만 치울 생각이 없다. 아빠. 아빠 곧 오니까. 설거지 하면 좋죠 제가. 근데 안 하면 또 남편이 곧 오니까 남편이 하면 되죠 뭐. 아침에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이대로 놔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곧 온다니까 남편이 하면 되죠. 춤추러 가는 아내를 위해 퇴근에 설거지를 해주는 남편.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 첫 결혼에 실패한 뒤 10년을 혼자 살다 재혼했다. 그런데 뒤늦게 만난 그가 옥경 씨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이혼한 이유를 묻는다면 성격 차이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만 데리고 헤어졌다. 가장 노릇, 엄마 노릇에 지쳐있을 때 그를 만났다. 제가 인터넷으로 팬팔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 같은 게 너무나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또 저대로 이제 나이가 9살 차이 나다 보니까 제 상대라는 생각은 못했죠. 왜냐면 한두 살도 아니고 다섯 살도 아니고 9살 차이 나니까 저로서는 그냥 외국 사람 좀 영어 연습이나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수도 없는 데다가 남편은 9살 연하인데다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자랐다. 그는 입양아였다. 남편한테 제가 깊이 물어봤어요. 자기 내가 그 어떤 점이 좋아서 나랑 결혼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입양아로 자라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고 저도 이혼의 아픔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았다는 거죠. 지원을 하고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어린이집 원장에서 댄스 강사로 탈바꿈한 일이다. 춤 못 추면 제가 병이 나요. 병이 나서 집에서 두루누고 있으니까 차라리 춤추는 게 낫죠. 항상 밝고 명랑하니까. 춤추면 활기가 돋고 집안도 평안하고. 근데 춤 안 추면 누구한테 신경질을 부리겠어요. 신경질 받는 사람 괴롭죠. 댄스 강사를 하기 위해 미국까지 다녀왔다. 옥경 씨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줌바 피트니스 댄스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어려서부터 춤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도 전 남편도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옥경 씨가 지금 매일매일 춤을 추며 즐거울 수 있는 건 바로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춤을 추는 김옥경 씨는 참 멋지다.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지금 그녀는 행복하다.
이 사람이 옥경 씨 남편 다니엘 에셀릭이다. 밥 먹었어, 양사파? 응. 진짜? 응. 지금? 아까. 어, 뭐? 뭐 먹었어? 많이. 많이 먹었어? 응. 배 안 불러. 아, 배 안 고파. 아, 엄마 낳고. 이게 너무 못 들어와. 아까 옥경 씨가 케이크를 먹다가 흘린 것들이다. 다니엘은 일단 지저분한 게 보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아내가 할 일, 남편이 할 일 딱히 구분이 없는 것 같다. 지저분한 게 싫은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된다. 프랑스에서 배운 걸까? 부엌이라는 솜씨가 웬만한 주부 뺨치는 프로 주부 실력이다. 순식간에 말끔해졌다. Good moment of the day. 오늘 신고 나갔던 신발은 깨끗이 닦고 내일 신을 신발은 먼지만 털어낸다. 본인 신발은 물론이고 아내 신발, 아들 신발까지 거의 매일 이렇게 정리한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모양을 고정시키는 조형물을 넣고 구두 종류는 주머니에도 담는다. We have a saying in France. If you look at somebody, if you really want to get to know whether he's rich or not, you look at the shoes. And actually, most of the time it was true. I was amazed. Some people look like wearing some beggar clothes, but they are very expensive shoes. So you know they're not poor. 생김새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지만 서툰 한국어에다 국적 또한 프랑스다. Mais dis-moi, vous êtes très occupé là jeudi ou vendredi? 다니엘의 한국 이름은 윤우열. 그러나 윤우열이란 이름은 다섯 살 때 입양되면서 사라졌다. Il y a un grand paradoxe ici, c'est que my mother passed away when I was three, and my father got married again. And you know what happens when sometimes a Korean mother get married again. That's it. So I was sent for adoption through Whole Children's Service, and I was sent to France. Actually, it's very easy. It would be very easy for me to say they were call, but I shall. Child who could speak Korean. I mean, who used to be raised in a very Korean way, coming over with some people. You barely know, not obviously not looking like you. And they say, okay, we are your parents. Do you really think you're gonna take it? Not really. 그것은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어린 아들을 버렸던 친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엄격하고 냉정했던 프랑스 가족들. 어제 가정 생각 없어요. 지금 오경 씨, 현섭이, 나 생각, 나 가정 있어요. 다니엘이 선택한 가족은 아내 김옥경과 그녀의 아들 현섭이다. 현섭아! 응? 사이다? 너 사이다 먹었어. 진짜? 응.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현섭은 14살. 숙제 없어? 응. 진짜? 응, 일기밖에 없어. 나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부모님이 이혼한 터라 현섭이는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재혼한다고 했을 때 허락했어요, 흔쾌히? 네. 엄마가 좋아하니까 제가 아들 된 도리로서 허락해야죠. 현섭이 마음은 어땠는데요? 저요? 저도 좋았어요, 괜찮고. 어떤 점이 좋았어요? 아빠가 생긴다는 게 더 좋죠. 싫게 하겠어요. 아내 옥경 씨가 저녁 강습이 있는 날은 현섭이와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한 사람, 시즈 너무 좋아요. 그의 요리는 역시나 프랑스식. 식빵 위에 소시지와 치즈를 듬뿍 얹고 오레가노 소스까지 뿌려서 오븐에 구워 먹는 요리다.
저녁 식사는 2인분. 안 먹겠다는 아들 현섭이 것도 만들었다. 여기. 현섭이는 음식이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다니엘이 만들어주는 건 대체로 다 잘 먹는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인 두 사람 분위기가 서먹서먹 어색하기만 하다. 뭐야? 응? 나 찢어졌어. 아, 머리요? 엄마 뽀매준다. 아니야, 쟁피해. 아까워. 에이, 너무 쟁피해. 지금 패션 아니야. 응, 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입을 다문다. 솔직히 많이 어색하죠.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아빠도 아니고 컸을 때 만난 아빠가 더 어색한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으면 괜찮았는데 딱 만나고 좀 그렇고요. 아빠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아니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전 더 어색하겠죠. 영어도 못하는. If you're asking me if I look him as my son, yes, that's for sure. He doesn't, at the moment, he doesn't really look at me as his own father because it's not something automatic, you know. You can't expect a boy who is 10-year-old to think, okay, he got married with my mother, he took my mother, and I'm gonna call him father. No, there is a little bit of a bad feeling, you know. It's a kind of a jealous. I cut my hair. 왜? 아니야. 배고파? 배고파. 뭐게? 뭐? What do you have? Well, we had some toast. 응, 먹어. You want some? 응. 배고파. 어, 조금만. I love the sun. 다니엘은 조금 전 현섭이와 먹었던 토스트를 또다시 준비했다. 자정이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아내가 일하다 들어와 배가 고프면 그는 항상 이렇게 밥을 차려준다. 괜찮아?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아내. There is nothing fat that needs. 안 쉬어? Yeah.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한 아내다. 아이러닝. 기다렸다는 듯이 옥경실은 잃어뒀던 옷을 들고 나온다. 다림질은 남편 전담 사항. 다니엘과 결혼하고 그녀는 다림질에서도 해방됐다. 제가 몇 번 태워 먹었거든요. 제가 다림질 하다가 몇 번 태워 먹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남편이 확신을 해요. It's not that there is a There is nothing, and there is, actually I'm not the best, but actually if I don't do it, nobody will. That was not a joke, that was real. 다림질을 잘하기도 하지만 워낙 중요하게 여긴다. 다니엘은 속옷도 트레이닝복도 다린다. 부인이 귀여워요? Yeah, she is. Sometimes I'm a bit angry at her. 아내가 좋아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다니엘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다. Okay, I'm gonna fight for this. 하루 일과가 끝났다. 부부는 각자 컴퓨터를 붙잡고 내일 일을 정리하기에 바쁘다. I send it to you. Open it. Wait a minute. 현섭이가 시무룩해졌다. Maybe one minute. 왜 맨날 방 안에 있어요? 저요? 응. 밖에서 뭐 할 게 있다고 방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뭘 할 게 있다고 방에 갈까요? 그냥 부모님하고 뭐 보통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둘이서 딱 봐도 아시는 대로 컴퓨터를 집중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을 꺼내서 뭐가 되겠습니까?